크래프트는 문제 나갔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스페셜 교육방에는 문제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셜 교육방에 문제가 다 나가지는 않아요. 공개돼 있는 카카오뱅크와 SK바이오사이언스 윤정두를 신뢰하고 믿고 윤정두를 믿으니까 과금하고 교육받겠다고 들어오신 분들께는 그러면은 198만원의 교육비용은 빼드려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나 카카오뱅크를 매수했을 때 아주 줄인이거나 아니면 윤정두를 아주 신뢰하지 않는 한 카카오뱅크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매수할 수 있다고요? 어지간해서 못합니다. 저 변동성 크고 저 급등 나온 종목은 어떻게 들어갈 거야? 대신에 이제 유료방에선 유료방대로의 종목군들이 있죠. 뭐 여러 또 주력주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래프톤의 기준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거래가 이제 장 후반에 띄엄띄엄 형성되다가 그러고 나서 움직임이 나왔고 금요일날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43만 3,500원에도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고 지금 오늘 47만원대 넘겼으니까 금요일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3일 만에 10% 올라온 거예요. 어? 어제 기준과 오늘의 기준 단기 공략 기준에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잡아갈 수 있다. 그 내용은 어떤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부 공략주로 올려드렸음에도 여러분들은 뭐 편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기준을 잡을까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죠. 아우 목이 되게 아프다. 생 목소리를 내서 그런가 봐요. 내일 병원 가는 날인데 아, 의사 선생님한테 또 혼날 수 있겠다. 못 갈 수도 있어. 지난주에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갔는데 아, 내일은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또 혼나는데 아 목이 아프네요.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5분봉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 충분하게 아래 위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장족형의 기준의 흐름을 가져와 볼 수 있겠다. 그 이제 어제 기준에 장악형의 기준이 됐고 일본 기준에 어제 기준에서 추가적인 강세. 오늘의 기준에서는 앞전의 몸통을 다 뚫고 올라가 준 그 흐름을 잡아준 거죠. 추세 범위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